자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개인 넓은 언덕 맡기 가도록 할게요. 일단 첫 판은 저그닝 80마리. 네, 이게 나왔네요. 헐. 어떻게? 어떡하긴. 아래로 내려가면 되지.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. 아래로 내려가세요. 넌 어디 가냐? 미쳤냐? 정신 차려. 탱크들이 정신을 못 차려. 보면 건들지 마, 건들지 마, 건들지 마. 너 왜 그래? 건들지 말라 그랬지. 아, 진짜. 정신을 왜 이렇게 못 차리죠? 쳐 맞아야 되나? 맞아야 정신 차리는 거야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때리지 마세요. 야, 내려와. 한 개씩 내려와, 한 개씩. 여러 마리 내려오지 말고, 친구 내려오지 말고, 그래. 꼬셔옵니다, 이렇게 살짝. 살짝 툭툭 치면서, 한두 마리랑 꼬셔와가지고, 좀 얍삽하게 해야 돼요. 솔직히 전 탱크가 이렇게 올탱크 나올 줄 몰랐어요. 어, 이거 좋다. 뒷공무니 잡아주는 거 좋다. 살살, 꼬드기기. 한 마리만. 그래. 아, 이게 한 마리만 건드리니까 저글링들이 한 마리만 오네. 이렇게. 어, 좋은데요, 이거? 어, 매우 좋은데? 야, 너네도 일로 와. 거기서 가만히 있지 말고. 한두 마리씩 막 이렇게 때리니까. 다 오네. 에, 너무 깊숙이는 가지 마세요. 이렇게 숙였다가 훅 갑니다. 잘못했다가. 저번에 다 옵니다, 친구들. 똥강아지 친구들 다 와요. 조심해야 돼요.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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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 급하게 할 필요 없어. 아, 맞다. 그리고, 영상은 아마 이것까지만 오늘은 찍고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. 마이크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어가지고, 많이 못할 것 같아요. 확실히. 요거 끝으로 끝낼게요. 오늘 스타는 어제는 아예 진짜 마이크 잡을 시간도 없었어. 기회도 없었고 타이밍이 안 잡혀서 영상을 못 올렸어요. 웬만하면은 올리고 싶었는데 올릴 타이밍이 없었어. 자, 질런 60마리 테란 한 번 더 믿어보도록 할. 좋아 좋아. 아니 괜찮아요. 좋아. 매닝도 나왔기 때문에 정말 좋게 나온 거예요. 왜냐? 입구를 틀어 막으면 되거든. 촘촘히 줄 맞추시고, 이렇게 딱.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해주면 됩니다. 여기 길 막아주면은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. 여기 탱크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질러들이 못 들어와요. 메인과 길을 막아놨기 때문이죠. 여기서 뭐 시즌모드 해도 돼요.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. 이 앞쪽에 있는 거를 공격하시면 안 되고요. 이 뒤쪽에 있는 걸 점사해서 공격하세요. 이렇게. 그럼 스플로 뒤쪽에 있는 게 많이 죽겠죠. 야야 조심해. 앞에는 되기. 여기 들어왔어. 여기 들어왔어. 어떻게 들어왔어? 야, 얘 어떻게 들어왔냐? 점프했어? 어, 깜짝이야. 저 어떻게 들어왔대? 아, 방금 살짝 스플래시 막아가지고 매니라트 끼리 고치다가 빈틈 하나 발견해서 들어온 것 같아요. 이것들이 두 개 정도는 괜찮겠지? 아직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. 아, 방금 미룬 것처럼. 그러지 마세요. 돌리면 안 돼요, 절대로. 됐어. 오케이. 됐어요. 이제 깼어요. 깼습니다, 여러분. 걱정하지 마세요. 최대한 얍삽하게 해야지 깰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운도 많이 필요해요. 운이 많이 작용하는 그런 맵이야. 개인 넓은 언덕맞기는. 아, 참고로 이게 싱글로 가능한데 이게 맵 자체가 싱글도 가능한 맵이어가지고 싱글도 가능한 거예요. 맵 필요하시면은 제가 링크 해드릴게요. 맵 링크 해드릴게요. 이거 많이 했었는데 자, 일단은 벌처 24개, 골리안 16개 토스를 한번 가도록 하죠. 리버가 나와준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리버가 안 나오는 이 그지 같은 상황, 이럴 때는 일단 도망갑니다. 최대한 이거는 하이템플러의 그 마나를 최대한 많이 채워주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구석탱이 짱박혀 있어. 건들면 안 돼. 건들지 마, 제발. 제발 건들지 마. 건들지 마세요, 제발. 건들지 말라고. 이런, 건들지 말라니까. 죽으려고 어디서. 야, 너네 못 이길 것 같아? 어느 정도 치면 내가 이기지.
싸우자 이씨. 안 죽었어. 일로와. 악한 힘을 무시하는 거야 지금? 아, 일단 도망가. 일단 도망가. 일단 도망가고요. 큰일 났다. 아 이거 큰일 났다. 아 이거 그냥 시간 아까우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이번 판은. 어쩔 수 없어. 기다리는 건 시간 아깝잖아. 그쵸? 질러 25개, 히데라 35개. 요거는 저그 가면은 웬만하면은 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모르겠어요. 네. 아직 모르겠고 일단 자폭맨이 나왔어요. 활용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 홀드를 이렇게 잡아놓고 부대정을 합니다. 2번, 3번, 4번. 이거 잘 박아주면 돼요. 좋았어. 잘 박았어. 너 여기다 박아. 아 잠깐. 아 됐어 됐어. 야 히드라 뭐해. 몸빵해야지 히드라들아. 질러만 잡아주면 되는데. 좋아 이겼어 이겼어. 이거 이겼어요. 왜 이겼냐. 그냥 이겼어요. 제 느낌이 왠지 이긴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예 망했어요. 일단 망했고요. 네 제발. 히드라 잡아 히드라. 아 정말 그지 같네. 네. 그지 같고요. 테란 가야 되겠다. 아니 왜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야 도대체. 이거는 오른쪽에 가가지고 CG 모드를 하도록 할게요. 구석등에 짱박아 놓은 다음에 오른쪽 쪽에서 싸우면 더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거든요 이게. 시모드 해놓고요. 히드라들이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. 네, 멍청해가지고 맞으면서 누가 맞으면서 이상하게 올거야. 자 깼어요. 이거 가만히 있어도 깨요. 보시면 가만히 있어도 깹니다. 탱크를 오른쪽에다 배치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깹니다. 오케이. 자 이번 판도 테란 갈게요. 태사기의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여기다 놓고 좀 퍼트려 놓을게요 이거는. 왜냐면은 이제 핫템이 있거든요. 핫템이 있어가지고 좀 퍼트려 놓도록 할게요. 아 근데 골리앗이 중요한데. 일로와 일로와. 대기 대기. 일단 대기. 아니 내려와. 핫템 잡아 핫템. 핫템 잡자. 좋아 좋아 많이 잡았어. 한 마리만 더. 그렇지. 이기겠는데 이거? 여러분 이길 것 같아요. 느낌이 느낌 좋은데요? 예 느낌만 좋아요. 느낌만 느낌만 좋고 느낌은 좋은데 모르겠어요 아직. 아직 확실히 못하겠어. 확실히 못하겠어. 오 이게 왜냐면은 이게 가짜란 말이야 얘네들. 약간 가짜야 다. 안 아파 가짜. 가짜들 때려봤자 뭐 아프냐. 다 가짜예요. 네 깼죠? 조심해야 되겠네요 여기서. 핫템 잘못하다가 스톤 쓰면 안되는데. 마나 없나보다. 오케이 깼어요 깼어요. 다행이다. 질러 35마리 저그 갑니다. 오케이 여기서는 이제 큰형님들 울트라들이 몸빵을 좀 해주고 나머진 히드라들이 뒤에서 공격해주는 그런 모습을 취해주면은 아마 간단히 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네. 일로와. 너도 일로와. 너도 일로 오고. 뒤쪽에서 때려. 알았지? 히드라들 넌 뒤쪽에서 때리면 돼. 너네들이 임무야 그게. 이렇게 울트라들이 앞쪽에서 몸빵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이제 히드라들이 뒤에서 때려주는 역할. 이러면은 매우 간단하게 깰 수 있지 않을까요?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좋았어. 나이스. 저글링 60마리, 뮤탈 18마리. 이건 약간 좀 복불복인데 테란을 가면은 만약에 공중 유닛을 공격할 수 있는 게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. 마린 제발 마린 좀 나와라.